작년 11월에는 네팔에서 교사 세미나와 어린이 전도 집회가 있었습니다. 제 어린이 선교 사역 중 처음으로 네팔에 가서 신학생들에게 인형극을 가르쳐주고 어린이 전도 훈련을 시켰습니다. 또 많은 교회를 다니며 인형극을 통하여 어린이들을 전도하는 그러한 행사가 있었습니다. 이제 한 8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만 지금 네팔에서 들려오고 있는 훈훈한 아름다운 소식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기를 원합니다. 놀라운 것은 인형극을 가르치고 난 이후에 제가 사용하고 있던 모든 인형극 장비를 다 그대로 기증하고 왔는데, 그들이 그 기증받은 모든 인형극 장비들을 잘 활용해서 어린이 전도를 열심히 잘하고 있고, 또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있다는 아름다운 소식입니다. 선교회에서는 그들의 사역비로 매월 100달러씩을 송금하고 있습니다. 비록 적은 물질이지만 그들이 어린이 선교 사역을 하는 데큰 힘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.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. 이렇게 우리의 작은 희생이 오늘날 네팔에서 많은 어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이 참으로 저를 감격스럽게 합니다. 부디 저희 남은 이 귀한 어린이 전도 사역이 더 크게 열매를 맺고 더 많은 사역자들에게 전수되어서 부디 이를 통해서 더 많은 어린이들이 주님께로 나아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.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